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미스터 트롯 2가 이제 시작된 기념으로 이제 나, 1회 방송에 나 트로트 안 본다니까. 네, 1회 방송에 노래를 하셨던 분들의 이름과 나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나왔다는 분들이죠. 예. 제가 볼 때는 송민주님, 그 다음에 박지연님, 그 다음에 박성원? 네. 요 친구는 어린 것 같, 어린 친구, 예. 어린 친구네. 이 친구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뭐 박서진 씨야. 저는 박서진 씨는 우승 후보로도 좀 봅니다. 네. 접대 제가 그 진혜성 씨인가? 그분을 뵀는데, 내가 박서진 씨 거를 좀 저 한 몇 개월 전에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가 나는 되게 운때가 좋게 봤거든요, 그때도. 그리고 장구를 갖고 오는 거, 장구를, 악기를 갖고 노는 것보다 악기를 놓고 그러면 본인의 이게 훨씬 더 돋보일 것 같아. 그래서 저는, 좀 우승 후보로 본다면 우리 박서진 씨를 좀 우승 후보로 봐요, 저는. 저는 이렇게 준결승까지. 근데 가다가다 좀 고비는 있을 것 같아. 좀 뭐에 탈락 위기가 된다든지. 어떤 노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 그거 할 것 같은데. 그래도 운대 자체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. 저는 결승전까지 가서 구도 대결에 들어가지 않나.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하면 몇 명이나 올라가요? 진선미. 그러니까 한 3명, 4명 정도에서 1등 이렇게 가리지 않나?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결승전까지 저는 우리 박서진 씨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이분들 중에서 박서진 씨가 기운이 가장 좋다? 예, 저는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요 박성원이, 애기도 좋기는 해. 근데 이제 조금 갈수록 이제 조금 붙인다. 운기는 좋기는 하나 아직 어린 친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. 그래도 조금 무난히 예선은 통과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송민준이? 네. 저는 이 친구도 결승까지는 모르겠어요, 솔직히. 그러지만 예선은 좀 통과할 것 같고. 우리 여기 박지연 씨. 박지연 씨도 조금 막강해요. 제가 볼 때도. 박지연 씨도 조금 막강해서 보이고.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박성원이, 박서진 씨, 그 다음에 송민준 씨, 그 다음에 박지연 씨, 그 다음에 최우진 씨? 이 친구가 조금 괜찮기는 하나, 가다가다가 조금 하기는 하는데, 그래도 조금 몇 달, 한 두 단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두 단계 정도. 근데 제가 이제, 조금 막강하게 보는 친구들이 박서진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채수? 21살 요 친구 하고 또 송민준이, 박지연이 요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그 대신 우리 박서진 씨는 제가 우승 후보까지 좀 봅니다. 사심 아니시죠? 저요? 이거 보라 그래서 보는 거예요. 내가 왜냐하면 박서진 씨 거를 옛날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. 근데 그때도 이 친구가 운때가 좋았었어요. 좋은 걸로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름 불러주시는데 조금 내년에는 빛을 본다. 빛을 본다. 이 친구가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. 그래서 나는 괜찮게 본다. 다음 방송도 이제 또 한번 지켜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